오셔가지고. 그러니까 오늘 뭐 할 거냐면 캄보디아 괴식 중에 타란큘라라는 그 독거미를 이제 음식으로 파는 그런 뭐 식행위가 있답니다. 그래서 안 먹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아, 지금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. 아, 진짜. 그냥 우연히 봤는데 보자마자 아, 이거는 진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. 사실 이게 좀 시골 쪽에서 유명하다 해가지고 좀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프놈펜에도 있더라고요. 네. 지금 바로 제 눈앞에 있거든요. 네, 이렇게 있거든요. 내장이 되게 작아. 지금 이 양옆으로 이렇게 차도가 막 있고 하필 퇴근 시간이라 가지고 엄청 막히고 있거든요. 진짜 볼러 보면은 그냥 뭐 지나치는 그런 조그만한 구멍 가게 같은 그런 곳인데, 아 근데 구충제 먹으라고 했다 이거 누나한테. 네, 마침 또 옆에 약국이 있어요. 약국 저렇게 있거든요. 네, 여기서 이제 구충제 먹고 저 가는 게 먹고 나서 먹는 게 낫다. 아 먹고 아 거미를 먹고 저거를 먹어라. 제가 듣기로는 캄보디아의 보양식이라고 합니다.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거미의 털 같은 거 있잖아요. 연속하는 문답에 튀기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튀기는 거예요? 그거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아. 전문가가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. 네, 아무튼 가보도록 합시다. 아니 근데 진짜 이 매장 그 약간 좀 찍어도 되냐고 물어봐. 근데 아군 야씨 잠시만. 야 어머 세상에. 야 이건 뭐야? 보기에는 메뚜기 같이. 메뚜기 아니야? 귀뚜라미? 와 생각보다 크다. 가격 물어볼까? 가격 한번 물어봐봐. 4개에 6,000일. 이거 조그만 통은 3만 일, 7.5불이고 커다란 건 6만 일. 우와. 맛보게 할 수 있대. 아 맛보게 할 수 있다고? 우와 잠시만. 위생은 철저하시네요. 예. 돈 받고 하는 거잖아. 맞아. 그냥 나는 네, 돈 내고 나 돈 내고 이러고 있다고. 뭔가 아삭. 그냥 양말. 어 맛있다. 맛있어? 무슨 맛이야? 아삭한 튀김 양념 치킨. 아 진짜? 아니 그 튀김 거미에 아빠냐 나가 라인 비어 아 엉덩이에 엉덩이를 알 있는데 그게 맞은데. 야 여기가 엉덩이야? 아니 뭐 아, 네. 언니가 잡고 있는 거. 아 내가 엉덩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? 아 다리는 어떻게든 먹게 했는데 와 지금 몸통이 제일 미친 거 같아. 몸통이 미친 거 같아. 이거 거미 어디서 구하는지 물어봐줘. 숲에서 잡은 다음에 직접 잡는다고? 딱 가운데 숲에서. 아, 그러니까 잡는 사람 따로 있고 사오시고 요리하시고 요리 직접 하시는지 물어봐. 직접 하신대. 이 양념 다 묻혀가지고 그 멋있다를 크메로로 뭐라 해? 짱이다 굿 이런 거. 러나 러나 러? 러나
다리는 진짜 어떻게든 먹을 수 있다. 다리는 눈 감고 먹을 수 있어. 유통기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줘. 우리는 아직까지 꼭 끝나지 않아요. 아, 이렇게 주신다고. 만약에 냉장고가 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놔둘 수 있는데 입기 전에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봐. 그 관계자가 실험보관 하면 2일 이틀? 아 그럼 땀난다 지금. 땀이 흥건해. 지금 감 어, 식었다 다 야, 얘 줘야 돼. 이거 내 돈 내 사. 아, 대박이다. 인스타그램도 하시고, 지금 이렇게 번호도 있고. 감사합니다, 진짜로. 아, 얘 또 가져가겠습니다. 아쿤. 야, 아쿤, 땡큐. 감사합니다. 야, 미쳤다. 잊지 못할 추억이야. 야, 내 옷 캄보디아 와가지고 찍은 거 제일 재밌다, 야. 직관한 소감 어떠십니까?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?
바지락 소리가 다 들려. ASMR. 그리고 아 지금 내 다리 잠시 이 조각이 지금 어금니에 꼈어. 생각보다 먹을만하고 약간 진짜 미래 식량을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. 샘플을 잘 만드신 것 같아. 아니 뭐 옛날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. 아무튼 지금 혹시나 해서 지금 저 옆에 바로 약국이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구충제 먹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3개 사야 되는데 그리고 3일 내내 계속 먹어야 되고. 아니 생각보다 괜찮아. 아 진짜 괜찮다 이거. 나는 꿈에서 나올까봐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다 이거.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. 난 그 엉덩이가 제일 충격적이야. 뭐지 초콜릿 과자 중에 뭘 찢었어 알아? 아 그거 반쪽 했을 때 딱 그 비주얼이거든. 아 걔는 맛있게 생겼어. 야 앞으로 사람들 뭘 찢었어 못 먹는 거 내가. 와 아무튼 오늘 도미 먹방 플러스 뭐냐 이거 귀뚜라미 먹방 잘 끝낼 거예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. 바이바이. 아. 언제부터 이 가게 시작했는지 물어봐보고. 푸놈페 연지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고 스콘이라고 푸놈페 위쪽에 북부 지역에 하나 있거든. 거기는 2017년부터. 아, 그 오리지널은 2017년부터. 오. 야 장사가 잘 됐으니까 일로 온 거 아니야? 은근 수요가 있는 것 같다. 어떤 사람들이 일로 오는지 물어봐도 돼? 스콘에서 유명하기도 하고 보통 이게 약으로 먹는데 한약재 느낌인 것 같아. 아, 그러니까 캄보디아식 고향 이런 거. 그냥 어른들이 그냥 어떤 막 만병통치약 이렇게 개념으로 영양제 약간 영양제 챙겨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천연 영양제. 천연 영양제. 아. 혹시 이거 말고 더 종류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? 이거는 다른 것들은 뭐 페이지로 주문 받아야지 이제 해주는 거. 아 주문도 받나? 페이스북으로. 아 페이스북. 아 맞네. 나 본 적 있는 것 같아. 아. 네,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페이스북으로 이거 주문하시면 온다고 합니다. 한국 아니 저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도 보내줄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. 만약에 직접 가져간다면 직접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기내 포장을 해준대. 아 기내 포장 와우. 기내 포장 와우.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산대. 그래가지고. 아 잠시만 그러면 한국인 온 적 있는지 물어봐. 민족 스폰에는 있대. 아 이거 땡땡 차 안했거나? 그 지역에는 외국인이 되게 많이 간대. 일본 찾아서 봐. 아 근데 푸놈페는 이제 연지 얼마 안 돼서 어쩐지 가게가 너무 깨끗하고 이쁘다 했어요. 가게가 엄청 이쁘거든요. 지금 이렇게 봐봐 데코도 이렇게 해주시고 예시도 이렇게 다 있거든요. 아 좋다. 오케이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. 진짜 업무 환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구글 가면 이런 느낌이란가?